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서 나가죠.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보는 것 이외에도 하늘을 보거나 동물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을 예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통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날씨가 바뀐다는 것은 기압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압이란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하는데 우리의 몸도 기압과 동일한 힘으로 공기를 밖으로 밀고 있어서 평소 기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보다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면 기압에 의해 부피가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단열 압축이라고 하죠. 이때는 구름이 소멸되고 공기가 건조해져 맑은 날씨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지면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온도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구름이 만들어져 흐린 날씨가 되거나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간은 총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뼈가 있는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의 뼈가 맞닿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골이죠. 노화에 의해 연골이 닳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움직임이 평소와 같지 않거나 피부가 붓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관절염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관절이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관절염이 있다면 온도나 습도, 기압의 변화, 즉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몸의 압력이 높아져 관절 내 조직이 팽창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 평소보다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체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해 역시 관절 내 압력이 높아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기압일 때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날이면 평소보다 관절이 더 아픈 것이죠. 비가 오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관절염이 있어 통증이 있을 경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마사지를 해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바뀐다는 것은 관절염 이외에 다른 병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잇몸이나 치아에 있는 혈관이 부어 신경을 자극하는데 충치가 있다면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비가 오면 햇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두통이나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이럴 땐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날씨의 영향이 아니라 비행기를 탔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올 때처럼 치통이나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그러니 가능하다면 충치를 치료한 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